저 석 박사님, 네. 얼굴 좀 보여주세요. 네. 지금 몇 주 됐어요? 네, 지금 2주하고 3일쯤이에요. 네. 재밌어요? 아주 재밌습니다. 한국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또? 비디오 보면은 되게 쉬울 것 같기도 했었는데 예. 무척 어렵고요. 예. 또 환자 직접 앞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옛날에 병원 인턴 들어갔을 때 예. 그런 긴장감도 느껴지고 해야 할 게 무척 많은 걸로 느껴집니다. 수본하고 수도하니까 어떻게 되나 변화가? 바로바로 변하는 걸 보니까 뭐 너무 좋습니다. 수본을 어쨌든 되게 잘해야 되고 수도는 좀 뭐 수본을 잘하면 수도는 그 다음에 좀 연습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나면 없었던 힘이 금방 나오죠. 네. 이런 것이 기존된 한약 양의사 없죠. 없죠 이런 게. 네. 그래 그 놀란 걸 배우는 네. 최초로 한국에서 온 의과대학교를 졸업하신 의학 박사님이 지금 여기 와서 참 겸손하게 놀라운 걸 배우고 있습니다. 자 여기 보십시다. 이 할아버지는 두바 잭스 지베니안의 아트 디크니오퍼라치오 네? 야. 그 6-7살 때 이 무릎을 수술했습니다. 이 수릎의 흉터가 8cm, 10cm 정도 됩니다. 그 후부터는 이 무릎을 하는 이 발에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. 디자이트 하스크라프트 폴로론 빌랑그야르 섭지야르 50년 동안 이 왼쪽 발을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. 자, 석 박사님 네. 어떻게 했죠? 해보세요. 처음에 이제 힘을 체크를 할 때 예. 이제 무릎이 안 좋고 해서 뭐 근데 이제 예, 볼까? 여기에서 이제 개겐 힘 저항성을 보는데 처음에는 힘이 하나도, 하나도 없었습니다. 제가 예. 뭐 동시에 이렇게 예. 그신데도 힘이 전혀 없었고 여기에서 예, 개겐 예, 힘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가 뭐 뭘 하셨나? 뭐 여기에 이제 마사지가 줍니다. 예. 여기에 마사지를 이렇게 누르면 처음에는 건들지를 못하게 했고 아파가지고? 예. 아무도 자기 여기를 건들지 못하게 했다고 자기 6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천천히 이제 풀어주고 잘 배우세요. 예. 여기에 보면은 이제 구멍이 있는데 이것도 수술하고 나서도 무릎이 계속 아프니까 몇 년 전에 여기에다 또 관절경을 집어넣어가지고 안쪽에서 뭘 많이 빼냈다 그러더라고요. 예. 근데 특히 이 부분 여기는 그래도 좀 돌아가셨는데 여기 관련돼서 이쪽 주위에 바로 뭐, 안쪽에 예. 무릎이 간격을 이루고 있는 연골 고장이 제일 많이 나는 데가 바로 그 점입니다. 여기 마사지 저스트 마사지 K7 정도로 예. 아픈 거를 K5 4로 예. 하게 되면은 왜 이런 현상이 나냐면은 흉터가 생겨지게 되면은 모세관, 혈관을 절단시키고 신경을 절단시켜서 거기에 있는 KSNS 신경 구조가 과잉 정보를 제공해서 아주 예민합니다. 왜냐하면 흉터에는 그 조직 자체가 유난하지가 못해서 움직일 때마다 신경을 비벼대며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손가락을 또 갖다 대보세요, 엄지손가락. 네. 이렇게 돌리면서 K7의 통증이 K휘어 핀프로 없어지게 하면은 무릎을 움직일 때 유연성 있고 통증이 없어집니다. 예츠도 드록 닉저 슈멜 좀 비봐요. 나만 예츠 슈퍼. 야 처음에 누를 때는 무지하게 아팠는데 지금은 정말로 기분 좋고 안개내면 기분이 좋다고 합니다. 자 크니베베궁 슈트레켄 호크 자. 이 힘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다리를 똑바로 뻗을 수 있고 디 크라프트 핀프티샤르 SMR 야, ich bin Fahrrad gefahren, kein Problem, aber 핀프티샤르 게다워드 50년 동안 이 무릎을 곱게 뻗을 수가 없는데 지금 그 힘이 난 것입니다. 석 박사님, 어떠셔? 참 어처구니 없이 간단하지? 아이, 간단하지? 아이, 알고 나니까 간단한 거야. 간단하지? 예. 이 사람이 50년간 아팠던 거야. 네. 근데 아픈 것이 왜 아픈지 모르는 거야. 그렇죠. 흉터가 신경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과잉 네. 정보를 준 거라. 네. 그러니까 아프니까 무릎을 쓸 수 없지. 네. 지금은 힘도 한번 재봐요. 다시. 네. 회전시키는 거 알죠? 예.
개겐? 아, 엄청나죠 힘이? 네, 많이 쓰셨습니다. 개겐? 이 힘이 안쪽 바깥쪽에 강해지니까는 무릎을 똑바로 뻗을 수 있는 거라. 저 바이 호크운터 호크운터 알라인에 쉬네 털네. That is good. 야, 기분 좋답니다. 고 땅캐디야. 오케이. 석 박사님. 네. 이렇게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 걸 보니까 좋은 거야. 네. 이 수도 수본은 수본하고 수도하고 난 다음에 확인이 돼. 네. 다른 의료법에는 확인이 없어. 많이 기다려야죠. 많이 기다려가지고 MRT로 나중에 또 몇 개월 지나서 와야 되는데 네. 이건 금방 확인이 되고 네. 이 상태가 될 때는 무릎 주변에 근육과 연골들이 가능성 있게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네. 예측할 수 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제일 고마운 거는 이 처음으로 한국에 오신 의학 박사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면서 저도 네. 되게 기쁩니다. 요 다음에도 또 누가 오나? 의학 박사님이 오시지? 네, 저랑 같은 의사입니다. 아, 박사는 그래도, 아니고요. 메디컬 닥터기는 한데. 아, 그럼 됐어. 네. 두 번째는 네. 그 서울 키스트? 카이스트. 카이스트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의과대에 가서 의과대학 자격증을 받은 분인데 그분이 또 의사 두 분이 와서 대한민국의 의료계에 첫발을 디디게 됐습니다. 자, 그 중에 이 석 박사님이 제일 먼저 온 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